너를 보면 티라미수케 티라미수케 넣지만 달콤한 티라미수케 티라미수케 그대의 티라미수케 입술과 티라미수케 눈동자 티라미수케 안녕하세요. 리뷰인 이기입니다. 오늘은 휴대용 노래방 기기를 가져왔는데요.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제품들보다 더 크고 더 파워풀한 제품입니다. 휴대용 블루투스 노래방 스피커 JYX-S55입니다. 함께 보시죠. 개봉을 해보면 설명서와 휴대용 어깨끈, AUX 연결 케이블, 무선 리모컨, 무선 마이크 2개, 충전용 USB-C2A 케이블이 들어있고 아래쪽으로 스피커 본체가 들어있습니다. 컬러는 블랙과 갈색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좀 더 일체감이 느껴지는 블랙 컬러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마치 기타 앰프 같기도 하고 손잡이가 달려있어 트렁크 같은 느낌도 드는 모양입니다. 상단 위쪽에는 각종 연결 포트와 조절 다이얼들이 위치하고 있고 전면 상단에도 기능 버튼과 메인 볼륨, 디스플레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면 아래쪽에는 5.25인치 저음 스피커와 2인치 고음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우측면에는 손잡이가 있어 들고 다니기 쉽게 하였으며 바닥에는 4개의 다리가 있어 야외 어디에도 안심하고 내려놓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 기본 구성으로 어깨 스트랩이 들어있어서 어깨에 메고 휴대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먼저 상단 부분을 다시 살펴보면 전원 스위치와 전원 입력 USB-C 포트, USB-A 포트와 TF 카드 슬롯, AUX IN, 2개의 마이크 단자, LED 전원 버튼, 라디오 안테나가 있고 마이크 볼륨과 에코, 베이스, 트래블 다이얼이 있어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앞쪽에는 휴대폰을 거치할 수 있는 슬롯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면 상단에는 녹음, 재생, TWS, 이전, 다음 버튼과 숫자 버튼들이 있고 디스플레이와 마스터 볼륨 다이얼이 있습니다. 마이크는 기본으로 무선 마이크 두 개가 들어있는데요. 충전식이 아닌 AA 배터리 두 개를 넣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마이크에 있는 전원만 켜주면 자동으로 연결되어 바로 사용할 수 있고 플러스와 마이너스 버튼을 통해 마이크 볼륨 조절도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블루투스 5.0으로 핸드폰, 태블릿 등에 쉽고 빠르게 연결하여 사용을 할 수 있고 AUX나 USB, TF카드로도 연결할 수 있어 뛰어난 호환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블루투스 설정에서 선택을 하면 연결음과 함께 바로 연결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악 볼륨 조절뿐만 아니라 마이크 볼륨을 따로 조절할 수 있고 에코, 베이스, 트래블까지 전부 각각 조절을 할 수 있는데요. 에코를 빵빵하게 넣어서 부르면 진짜 노래방에 온 것 같은 소리라서 좋았습니다. 에코 모드. 에코 조절. 에코 조절. 에코 조절. 에코 조절, 에코 조절, 에코 조절, 에코 조절. 나는 베이스. 트러블. 마이크 볼륨. 목소리가 울리는 느낌이 좋고 마이크의 음질도 나쁘지 않아서 노래를 부르는 재미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지금 못할걸 지금 내 안에선 노바 노바 Can't stop hyper cella 원초 그걸 차차 bring the light of a dying star 불안한 내 우주를 바꿔. 그리고 무선 리모컨도 있어서 스피커 옆에 붙어있지 않아도 쉽고 간편하게 조절할 수 있어서 편리하였습니다. 또 재미있는 기능도 있는데요. 전면 스피커 부분에 원형으로 된 LED 조명이 음악에 반응하여 컬러풀한 조명 효과로 분위기를 훨씬 더 업시키고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파티나 노래방 같은 느낌을 내고 싶으시다면 이 기능을 함께 사용하시면 좋고 별도로 LED 온오프 스위치도 있어서 꺼둘 수도 있습니다. FM 라디오 기능도 내장하고 있어서 우측 상단에 있는 안테나를 뽑고 라디오를 들을 수도 있다는 점도 이 제품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충전은 USB-C 케이블을 연결하여 충전할 수 있고 5200mAh 대용량 배터리로 한번 완충 시 12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TWS 기능도 있어서 두 개를 구매하시면 동시에 연결하여 스테레오로 더욱 입체감 있고 생동감 있는 사운드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파워풀한 성능을 갖추고 있고 손잡이와 스트랩까지 있어서 어디든지 쉽고 편리하게 갖고 다닐 수 있어서 캠핑용, 여행용, 행사용, 방송용, 강의용, 모임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스마트폰 거치대 부분이 좀 더 깊고 크게 만들어졌다면 좀 더 쉽게 거치가 가능하고 태블릿도 거치를 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넣을 곳이 없다는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휴대용 블루투스 노래방 기계 스피커 제품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JYX-S55는 가성비 좋은 다기능 노래방 시스템으로 음질도 좋고 기능도 다양해서 가정에서 사용하거나 소규모 모임에서 사용을 하기에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고려해 보셔도 좋은 제품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리비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